안녕하세요. 테르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네. 원숭이 띠인가요? 네, 원숭이 띠요. 삼재죠? 네, 삼재예요. 한 말씀 또 해주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숭이 띠는 이민년에 삼재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어지시는 분이 많아지실 거예요. 그래도 힘내시고 방법은 다 있으니까 힘내시고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2022년도 네. 이민년 원숭이 띠 운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에 원숭이는 호랑이와 충살, 형살 또한 삼재에 들어서게 돼요. 먼저 충살의 자리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문서, 네. 뭐 재물, 네. 이성 간의 관계 네. 여러 가지 자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충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합니다. 충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거죠. 부딪히고 안 좋은 거죠. 깨지는 걸 얘기를 네.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상담을 받으시길 바래요. 제가 아니더라도 네. 주위에 무슨 무속인이 계시다면 네. 다음은 형살. 형살은 관제, 경찰서, 교도소 등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것 또한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도 원숭이가 호랑이와 싸워서 맞설 수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겨내시는 분과 그렇지 못하는 분이 있겠죠. 2022년 이민년에는 대인관계에서 말, 행동 등을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신중히 하셔야 하고요. 직장에 문제도 일어날 수 있으니 신중 또 신중하셔야 해요. 2022년 23년까지는 움츠리고 기다려야 하는 해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본인을 많이 낮추셔야 하고 팔랑귀가 되시면 안 되고요.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구분을 잘 하셔야 하고 그렇지만 유혹하는 이동 변동수 본인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막 마음이 들썩거리게 되고 주위에서 하게 되겠죠. 이런 운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든 문서든 인간관계에 있어든 자꾸만 이동 변동을 하고 싶어 하게 되는데요. 한 번 더 고민을 하시고 충은 실패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이 드는 해는 혼자의 힘보다 주위의 어른들이나 무속인과 상담해서 헤쳐나가길 바래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사주가 다르니 원숭이 띠라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니 힘내시고 또한 호랑이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원숭이가 되길 바래요. 자, 그러면은 2021년도 어찌됐든 간에 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2022년도 이제 삼재를 맞이하는 건데 그렇죠. 한해 마무리 그래도 잘 하시고 네네. 2022년도에 잘 넘길 수 있게끔 또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원숭이띠 분들 일단은 먼저 힘내시고요. 지혜롭게 헤쳐나간다면 뭐 관제든 사고수든 헤쳐나갈 수 있어요. 너무 먼저 걱정하지 마시고 무속인과 꼭 상담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지금까지 태령궁이었습니다.